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마리나입니다. 목경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리나, 자 오늘 또 우리가 설화를 찾으러 도착한 이곳 어디입니까? 진관사. 네, 맞습니다. 진관사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관사. 예, 벌써 근데 3월입니다. 내일이 경칩이에요. 마리나, 봄이 왔어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데 왜 이렇게 춥냐. 아, 근데 여기 눈발이 날리네요. 네, 아이고, 그리고 또 좀 봄이라기엔 너무 약간 춥습니다. 꽃샘추위라 그러나요? 네. 아유, 그런데 저기 아, 찻집이 보이네요. 찻집이. 어, 우리 뒤로. 여기 찻집이에요? 예, 예. 차 마시러 가 볼까요? 차 마시러 가자고 지금? 아니, 설화 찾으러 가야지 무슨 차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쪽에서. 아니죠. 제 마음을 다 찻집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마리나가 딱 알고 차 마시러 가자 딱 하잖아요. 정말? 설화는 뭐 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 따뜻하게 좀 속을 데운 다음에. 어, 기발아. 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출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좀 녹이고 몸을 좀 녹이고 그리고, 그래야 또 설화도 잘 찾으러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티타임 갖고 설화 네. 찾으러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찻집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가시죠. 진짜 따뜻한 차 좋네요. 아이고. 진하고 좋네요. 아니 근데 불교는 알면 알수록 이 역사랑도 상당히 깊잖아요. 항상 역사 옆에 불교가 불교 옆에 항상 역사가 있는 거. 같이 공존하니까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불교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 진관사는요, 그 도심에서 가까 교통이 편하잖아요. 촬영을 많이 해요 여기서. 여기 진관사는 정말로 도심 속에 네, 사찰이란 게 안 믿길 네.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에 산 자체가 설악산 하나 옮겨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 도심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풍광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 없지만 주말 되면 바글바글해요. 아, 따뜻하다. 자, 이제 차도 마시고 네. 몸도 따뜻하게 녹였으니까 힘내서 우리 설악 찾으러 갑시다. 네. 갑시다. 이동하시죠. 아유, 진짜 따뜻하게 잘 묵습니다. 네. 가시죠. 북한산에 둘러싸여 있는 진관사는 예로부터 서울 근교 4대 명찰로 손꼽히며 고려 현종 때 진관사라는 이름으로 가람의 모습을 갖춘 이후 조선시대 국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봉행하는 국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불사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야, 종도 이쁘게 달아났네요. 아, 교수님! 현판에 진관사라고 적혀있네요. 예,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라 되어있네요. 근데 진관사 뭐가 유명해요? 아, 진관사가요. 원래 그 조선시대 때 한양 근교에 네 가지 중심 사찰이 있었어요. 오. 동쪽에 불암사, 네. 그리고 남쪽에 삼막사, 네. 그리고 북쪽에 승가사, 그리고 서쪽에 이렇게 진관사. 그 네 가지 사찰 중에 또 진관사가 이렇게 계곡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절에 해당됩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로. 예. 그리고 역사와 또 이야기거리가 무궁할 수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넉을 이제 위로하는 네. 수륙제가 유였었고요. 네. 그리고 세조 때가는 그 여기에 사가 독서당이 있어서 네. 집현전 학자들을 몰래 비밀리에 보내서 한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근래에 와서는 독립운동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어찌 보면 진관사가 역사, 우리가 설화 견문록이지만 네. 설화적인 측면보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많은 곳이고요. 네. 그런데 역사적인 이야기면서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꾼이 나타나서 네. 설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아, 뭐 계속 이야기하면 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예, 이 정도로 해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그냥 첫 시작부터 아주 네. 그냥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요. 자, 오늘 아주 풍성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올라가 보실까요?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논 사람도 있네요. 작은 것도 많고 큰 논 사람도 있어요. 자, 이곳이 바로 진관사의 본전인 대웅전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요, 전각들이 일렬로 딱딱딱딱딱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고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또 평온한 느낌이 들죠. 평온합니다. 그렇죠. 마리나 어때? 기분이 아주 평온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편하고 새도 새소리도 좋고. 네. 아, 이제는 사찰을 안 해. 그렇죠. 근데 아까 저희가 티타임 가질 때 네. 진관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진관사 창건설화. 아, 진관사의 창건설화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 진관사의 창건설화는 좀 약간 스토리가 몇 가지 연결이 돼요. 중심 창건설화가 있는데 네. 그 보면 진관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남아있는 기록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절을 많이 창건하신 스님 중에 한 분, 원효 스님이 있어요. 그렇죠, 원효 스님께서. 그 원효 스님하고 진관 스님하고 뭐 진관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네. 진관 스님께서 진관사를 창건하셨어요? 예, 예. 그게 원래 이제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이름 따라서 된 것보다 우연히 여기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진관사는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 설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 원효 스님하고 진관 스님이 이렇게 네. 창건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고려 시대 때 또 진관 스님이 또 등장합니다. 또요? 예. 네. 그 고려 시대 진관 스님이 이제 왕 나라에 네. 도움을 준 특택에 네. 또 이렇게 절이 만들었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진관스님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근래에 네. 6.25 때 항폐화되고 난 뒤에 또 이 절을 창건하신 분이 네. 1964년 절을 창건하신 분이 네. 또 진관스님입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인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나름대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예. 야, 그건 신기합니다. 아직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못 받아들였어요. 들은 게 없어갖고 네. 저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아마 또 누군가 이야기꾼이 네. 이 신라시대 때 진관스님, 네. 고려시대 진관스님, 또 근래 우리 진관스님 한자는 좀 다른데 한글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고려시대 때 진관스님과 관련된 게 뭐 설화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는 역사에 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 목종 때 그의 어머니로 수렴청정을 하던 천추태후는 다음 왕위를 자신의 사생아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 신월사라는 작은 암자에서 출가 생활을 하던 대량원군을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죽이려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주지 진관대사가 위협을 느끼고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서 12살이었던 대량원군을 자객으로부터 피신시켰습니다. 훗날 대량원군은 현종으로 보위에 올라 자신을 돌봐주었던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대사의 이름을 따 크게 절을 지으니 그것이 지금의 진관사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살아갖고 왕이 되면서 네? 고맙다는 마음으로 절을 지어준 게 진관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왕이 명령해서 뭐 사찰을 짓는 경우를 봤었어도 네. 또 스님을 위해서 사찰을 짓는다라는 건 못 들었거든요. 예,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죠. 아, 예리하시네요. 그런데 네. 스님을 위해서 이렇게 네. 또 절을 만들었고요. 네. 아까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 양식이 약간 좀 특이하다. 네. 그 아까 무슨 말씀이셨어요? 아, 여기도 봐더라도 네. 돌 축대가 네모 반듯하다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보면 왕실 외에는 네모 반듯한 축대를 못 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절에 갔을 때 이 축대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왕실하고 관계됐다고 연결하면 됩니다. 아, 그럼 뭐 다른 사찰들도 다 깎여 있는 게 아니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왕실하고 관계된 게 용두사, 네. 그 근처에 있는 흥국사, 네. 그런 그 사찰을 가보면 축대가 네. 네모 반듯해요. 그렇군요. 알았어요, 네모 반듯한 거? 몰랐죠? 몰랐죠. 아이고, 사투리 따라하는 게요? 네모 반듯한 게 왕에서 하달을 해서 명령을 해서 네. 지어진 그게 네. 사찰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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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었습니다.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니까 이런 정보를 또 쏙쏙 들어오네요. 아, 저도 어디서 들은 거 이렇게 또 써먹네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고려 때 네. 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조선시대 때는 위상이 점점 좀 예,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진간사는 아니었어요. 왜요? 왜요? 진간사는 조선 주에 들어와서도 네. 그 조선 태조가 이 공간에서 수륙제를 지내게 됩니다. 수륙제? 예, 수륙제는 뭔가면 그 요거는 또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왜 그러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들려줘, 한 번에 쑥 들려주세요. 여기에 그 수륙제를 지냈는데 네. 그 주군이를 위로하는 수륙제를 네. 지냈는데 그 흔적이 네. 근래에 네. 발견이 됐어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전해 오다가 네.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이제 발굴이 돼서 네. 거기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네. 역사적인 그곳에 가서 수륙제에 대해서 네. 그쪽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아, 여기가 조선시대 때 네. 수륙제를 지내던 터였다고 합니다. 수륙제? 예, 수륙제. 그러면 수륙제 뭐예요? 아, 아니면 수륙제요? 사람인가요? 사람이냐 물어보네요. 아, 수륙제는 진짜 그 마리에나도 모르지만 네. 일반 사람도 수륙제는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숫자가 물숫자고요. 육자가 네. 땅육자예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중생들. 땅에 네. 사는 중생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을 말해요. 네. 이런 이 세상에 살던 중생들이 죽어서 다른 몸을 받을 때 네. 무주구춘을 떠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문으로 법회를 열고 네. 그 공덕으로 좋은 데 가라고 의식을 치르는 게 수륙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기쁜 뜻이 네, 이곳에 있었군요. 네, 네. 근데 말이나 러시아에도 그 넋을 기리는 그런 전통 의식 같은 게 있나요? 우리도 어느 동네에서도 아직 그런 의식 같은 거 있어요. 그 제사하고 어떤 신을 소원을 빌고 준 거 있기도 하고 바라는 거예요. 야, 그럼 러시아도 저희 한국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이지 않을까요? 가신 사람에 대한 먼저 간 사람에 대한 마음의 아픈 마음에 좀 좋은 데 가라고 그렇죠. 뭐 그런 게 하는 건 있겠죠. 그리고 이 진관사 수륙제가 네.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아, 이 진관사 수륙제가요. 네. 그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나라에서 진행되었대서 국행 수륙제라 그래요. 국행 수륙제. 예, 국제 수륙제인데 그 진관사 수륙제가 네. 나름대로 옛날 정통을 복원하고 또 오늘날의 그런 문화를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륙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수륙제가요. 네. 진간사 수륙제는 49일 동안 지내요. 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제를 지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초제, 2제, 3제, 마지막 이제 49일 때를 네. 이제 7제 때는 네. 낮하고 밤하고 네. 또 두 번 재입니다. 낮제와 밤제. 낮제, 밤제가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 사람 죽으면 4일 지날 때 그날에 제사예요. 40일 때. 40일 때? 네. 아, 러시아는 그래요? 네. 우리는 49제죠. 우리는 49일 만에, 왜냐면 우리는 비슷해요. 여기는 왜 49일인가 하면 7일마다 한 번씩 그 저승에 가면은 재판을 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7일마다 한 번씩.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77이 49, 일곱 번째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결정을 본다고 해서 49일째를 중심으로 보죠. 아, 러시아에는 41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화는 네. 나라만 약간씩은 달라도 다 보편적으로 당연히 겪는 거니까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대표적인 불교의 의식과
문화 예. 이런 거 잘 계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들 공감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수륙지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네. 자, 다음 설화를 위해서 또 이동하실까요? 예, 딴 데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네. 41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딱 41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이 지금 칠승각인데요. 네. 네, 칠승각은 별자리 신앙하고 도교 신앙 그리고 우리 불교의 약사 신앙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건강과 우리 목숨 수명을 좌지우지한다 갖고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참배하는 네. 공간이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진간사에 많은 정각들이 있었는데 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칠성각 네. 그리고 그 독성전, 난전 네. 이 세 정각만 빼고 다 그 파손이 됐었어요. 파손실됐죠. 예, 됐죠. 그러면 참 이 정각 요거 예. 그다음에 또 이 정각 예. 말씀하시는 예. 거. 그러면 잠깐만 이 정각들은 다시 재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름대로 요 진간사에서는 오래된 건물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래됐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이제 귀중한 자료들이 나오겠죠. 칠성각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온가 하면요. 진간사가 우리 그 독립운동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가 네. 이 칠성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독립운동. 네. 며칠 전이 그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혹시 마리나 3.1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어? 3.1절도 알고, 응. 연춘일도 알고 있어요. 야, 가슴에 어떻게 달려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야. 세급기. 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밝은 날이죠. 빨간 날이야. 아, 이 사람. 아유. 3.1절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모르죠? 에이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고 나서. 아, 시험 봤다. 야, 3.1절에 시험 봤대요. 자, 재밌다. 자, 무슨 날입니까, 3.1절? 그 옛날에 독립운동 했을 때, 그 임재란 그거. 임진왜란? 아니야. 마리나, 저 한국 시험 다시 봐야겠어요. 네. 땡! 자, 정확하게 함축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3.1 운동은 네. 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아까 이야기하고 나왔기도 했죠. 태극기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칠성각에서 네. 태극기가 발견됐어요. 정말요? 예예예. 예, 예. 아니 어떤 태극기가? 그 태극기도 우리가 지금 보는 태극기와 다르고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예.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 중 보따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풀어보니 그것은 보통 보자기가 아닌 일장기 위에 덧칠에 그려진 태극기와 여러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료들은 진관사에 추석하며 만해 한용운 스님의 뒤를 이어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백초월 스님이 일제에 체포되기 직전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에 저항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투사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네, 칠성각에서 태극기에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네. 일단 그 신채호 선생님이 간행한 네. 신대한 신문 창건호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독립신문 몇 점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교권에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유신종보가 또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 여기서 칠성각? 그러니까 칠성각 그 불단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초월 스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 이제 초월 스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월 스님이요? 예. 그럼 초월 스님 어떤 분이신가요? 아, 초월 스님은요,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또 독립운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
만해 한용운 스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한용운 스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한용운 스님도 알려졌고 백용 선생님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한용운 스님과 백용 스님이 그 활동하기 힘드실 때 네. 우리 근자 그 백초울 스님이 네. 나타나셔서 네. 그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러면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시대성으로 갔죠. 갔죠. 그럼 초월 스님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주셨나요? 초월 스님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대한독립만세 낙서 사건이 있었어요. 낙서 사건. 낙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용산 거는 그 기지에 있는 어느 분이 네. 그 벽인지 기차인지 이렇게 낙서를 했대요. 대한독립만세. 네. 그래서 이제 배우가 네. 초월 스님이다 그래서 네. 감옥서에 잡아넣었죠. 아, 그것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44년에 네. 감옥에서 옥사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944년. 예. 네. 우리 광복이 1945년이니까 네. 해방 1년을 앞두고 네. 돌아가신 거네요. 예.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은 하셨는데 뚜렷한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묻혀 있다가 네. 이 90년이 지난 네. 이 칠성가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고 네. 이제 그 초월 스님의 위치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네, 네. 뭐 저도 그렇고 뭐 교수님도 그러겠지만 네, 네. 아직도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독립을 갈망하셨던 네. 그 옛 조상들, 네, 네.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피와 네. 땀, 눈물 그리고 한이 서려져 있다는 걸 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네. 불단 밑이 있죠. 네. 불단 밑하고 벽 사이에 태극기를 보예. 태극기를 그 태극기가 그 아까 말한 독립신문하고 신대한신문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 요 불단 밑에하고 벽 사이. 그러니까 요 불단 밑에 복음 예. 불사한다고 네. 다시 이제 하는 가운데 네. 발견이 된 거죠. 그랬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독립을 기원했던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가 간단하게 또 예. 기도 한번 드릴까요? 예, 그렇죠. 네, 합장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진관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부처님 때문에. 설화 견문로. 자, 오늘은 진관사 창건설화부터 초월 스님과 태극기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진관사 하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은요, 세계 미식가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진관사 입구에 보면 종교를 넘으라는 표시가 있듯이 종교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매주 일요일날 오면 진관사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말이면 참 좋겠죠? 참 좋겠죠. 네. 자, 북한산도 오르고 진관사에서 공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도 찾고 설화도 찾는 일석사조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자, 설화 교문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길잃은 영혼들을 위한 수륙 사찰이었고 자유를 잃었던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으며 오늘날엔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곳 진관사입니다.